지난 영상에서 요턴 추락에서 분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자체 분석해보았고 문제점을 설명했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유상 처리로 새로 받은 아바타를 실전에서 추락까지 감수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하며 비로소 DJI 아바타의 요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과 조건, 설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예방법은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이미 아바타를 소유한 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DJI에서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며 입문자와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스트는 인적이 없는 계열지에서 안전하게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분실사고 기체 결함 판정이 아닌 사용자 조작 미숙이라는 오명을 받고 유상으로 새로 받은 아바타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아바타는 폴더 가드를 사용자가 구매에 장착해야 합니다. 저는 벨크로로 대체했습니다. 입문자분들은 저의 지난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비행 전에는 반드시 IMU 캐리해주세요. 호버링 후 기체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추락 분실 사고 후 아바타의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순풍인데 호버링 상태가 균형 잡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음도 상당하고요. 특히 M모드에서는 소음이 더욱 커져 주변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녀석입니다. 아바타는 배터리에 무게중심이 집중되어 있어 자동차로 말하자면 짐을 가득 실은 소형밴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고속으로 코너링하면 뒤집힐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배터리는 벨크로 덕분에 튕겨나가지 않아 GPS 위치 추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GPS 위치 추적하여 아바타를 찾는 방법은 추후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풀이 묻어 지저분해진 것 말고는 파손이 없어 보였으나 1번 4번 프로브의 중간 후프가 충격으로 찌그러지고 벌어져 있네요.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지 시험 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물을 제거하고 간단히 기체 점검을 마친 뒤 IMU 캘리를 다시 실행했습니다. 이륙 호버링 테스트를 해 보고 비행 테스트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파손된 부위가 보이는데 호버링은 잘 유지됩니다. 프롭과 후프의 간섭은 다행히 없네요. M모드의 요턴 오류의 발생 원인. 첫째, 아바타 무게중심이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둘째, 로터의 추력이 부족. 로터 사양미달. 셋째, 기체의 설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속도에 의해 발생한 관성은 배터리의 상부 무게 때문에 움직이던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반면 기체는 안으로 돌려는 힘과 상부는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작용과 반작용, 즉 뉴턴의 운동법칙이 작용하면서 추력이 약한 로터와 프롭은 그 물리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롤과 요를 동시에 조작했을 때 IMU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발생시켜 로터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지면서 동체가 전복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요턴 발생의 조건은 기체의 속도 초속 약 13m, 시속 46km 이상에서 롤과 요를 섞어 턴을 할 때 뉴턴의 운동법에 의해 급격히 뒤집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차체가 높지만 작은 소형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속으로 코너를 급회전하면 전복되는 것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턴 오류 예방법. 요턴 발생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도록 비행하는 것입니다. 즉, 초속 약 13m 혹은 시속 46km 이상에서 급격한 요를 섞은 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강한 장소와 해안가, 절벽 같은 장소는 돌풍이 강함으로 M모드 비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롤은 동체죠. 우기울기를 담당하는데 요유가 서섞이게 되면서 동체의 반작용 토크가 발생되면서 IMU가 오류 데이터를 발생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 표전을 피하고 롤턴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에서도 검증이 되고 있는 방법인데 3.5인치 사제 킷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JI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설계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해결 방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왜 사용자의 몫일까요? 많은 사용자가 DJI의 해결 방법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DJI 아바타의 요탄 이슈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입문자분이나 구매 예정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영상 한 편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